세종대왕은 조선시대의 왕인 동시에 문화와 학문의 발전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한글 창제와 같은 혁신적인 일들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가 단순히 한글을 창제한 것 이상의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를 빛내는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의 삶과 업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1397년 태조 6년 5월 15일 음력 4월 10일에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당시 정안군이었던 아버지 태종과 어머니인 민씨, 원경왕후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렸을 때 형 양녕대군 이제와 효령대군 이보, 그리고 동복친 누나인 정순공주, 경정공주, 경안공주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의 아명은 막동이었고 이름은 도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독서와 공부를 즐겼던 세종대왕은 개성군 이래와 병계량 등으로부터 수학을 배웠습니다. 이후 정몽주의 문하생인 권우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독서와 노력으로 눈병과 과로로 건강을 해치기도 했고 이에 태종은 책을 감추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세종이 어린 시절에는 독서에 열중하여 시력이 나빠지자 그의 아버지인 태종이 걱정하여 독서를 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우연한 기회에 구소수간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세종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책을 몰래 여러 번 읽으면서 큰 즐거움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412년 태종 12년에는 효령대군과 함께 대군으로 진봉되어 충녕대군이 되었습니다. 충녕대군은 형제 간 우애가 깊은 인물로 특히 동생인 성녕대군에게는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녕대군은 홍역을 앓다가 이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실록에는 충녕대군과 양녕대군 사이의 갈등을 암시하는 여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녕대군이 자신의 외모와 모습에 대해 물어보자 충녕대군은 마음을 먼저 정리한 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세자가 연애 후 칠점생을 데리고 가려 하자 충녕대군이 이를 비판했고 세자는 결국 칠점생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자가 신의왕후의 기일에 흥덕사에서 향을 피운 후 바둑을 두며 놀자 충녕대군이 이를 비판했고 세자는 불쾌해했습니다. 양녕대군은 기생 어리를 사랑하여 궁에 몰래 들이는 등의 행동으로 충녕대군과의 갈등을 빚었고 충녕대군은 태종에게 양녕대군의 행동에 대해 원망하며 탄핵했습니다. 또한 양녕대군이 태종에게 공손하지 못한 태도로 대답하자 충녕대군이 타일렀습니다. 1418년 태종 18년 6월 3일 태종은 세자의 여러 가지 비행에 대해 고심하던 중 신료들의 폐세자 주청이 이어지자 세자의 행동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위시키고 광주로 추방했습니다. 이후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같은 해 8월 10일 태종은 세자에게 양위하려고 합니다. 세자는 양위를 거절했지만 태종의 계속된 요구로 인해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의 재위 초기에는 태종이 여전히 상왕으로서 군권과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며 외척 세력을 소탕했습니다. 세종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등용하여 혁신적인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인사와 군사에 대한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여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유지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행사를 유교적인 원칙에 따라 거행하고 사대부에게도 유교적인 윤리를 장려하여 사회 윤리를 강화했습니다. 세종은 또한 내 대사고를 정비하고 유교를 장려하기 위해 삼강행실도와 효행록 등을 간행했습니다. 조선의 명나라와의 관계는 사대 정책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매년 조공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받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공 중에서 공녀와 금은을 조공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태종과 세종대에는 처녀와 금은을 명나라에 조공했습니다. 이때 처녀 조공은 진원이라 불렸으며 태종대에는 이를 관리하는 진원색이라는 기관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대에는 명나라에 조공된 공녀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태종 때에는 이미 명나라에 조공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로 이송된 공녀들은 왕비의 위로를 받는 반면 남겨진 가족들은 후하게 대접받았습니다.
세종은 함녕궁과 인순부윤 원민생 등을 명예 보내어 금은이 나지 않는 작고 척박한 땅에서 금은 조공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1430년에는 다른 곡물을 더 보내는 조건으로 천여와 금은 조공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세종의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외교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종 이래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여진족의 위협이 계속되던 가운데 세종은 북진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여진족을 무찌르기 위해 대규모 정벌을 추진했습니다. 1432년 두만강 하류에 영북진을 설치하여 안정을 확보한 세종은 1433년에는 최윤덕을 압록강과 개마고원 일대로 파견했습니다. 최윤덕이 이끄는 부대는 파저강 전투에서 강력한 승리를 거두었고 세종은 이 지역에 여연, 자성, 무창, 우예 등 4개의 군을 설치했습니다. 이들 군은 각각 지역의 안정과 통제를 담당하였습니다. 한편 함길도 지역을 내습하는 여진족을 소탕하기 위해 김종서가 이끄는 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김종서는 지혜롭고 용감한 지휘로 함길도 일대에서 여진족을 격퇴하고 두만강 이북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1437년에는 이 지역의 온성, 경원, 경흥, 부령, 회령, 종성 등의 6개의 진이 설치되었습니다. 북진 정책의 성과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세종은 이후에도 적극적인 관리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삼남 지역의 주민을 북부로 이주시키고 토지의 관리와 조사를 강화하는 토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북부 지역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요새와 방어시설을 건설하여 북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북부 지역은 안정화되고 조선의 국력과 영토가 확대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북진 정책은 세종대왕의 통치 정책 중 하나로서 그의 위대한 통치 업적 중 하나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왜구의 노략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가 안보에 큰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왜구와의 갈등을 회유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왜구의 침입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로마치 막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왜구의 남해안 노략질은 계속되었는데 이는 왜구의 해적 행위가 강력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419년에는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세종은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이종무가 이끄는 조선군은 삼도, 도절제사로 임명되어 대마도 정벌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당시 왜구의 근거지이자 주요 거점인 대마도를 타격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이종무는 삼도의 절제사들과 함께 전함 227척과 군사 1만 7천 명을 이끌고 대마도로 향했습니다. 열흘 후 대마도는 세종군의 압박에 항복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종무는 세종과 명나라 사람을 함께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세종은 왜구의 간청을 받아들여 1426년에는 내포, 부산포, 연포 등 3포를 개항하고 1443년에는 계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왜구와의 외교적 노력은 왜구를 포용함으로써 노략질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4세기부터 왜구의 침입은 삼포외란이 발생하기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소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왜구와의 외교적 노력이 조선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종은 국민들이 한자를 쉽게 배우지 못하고 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않아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친히 28개의 글자를 창제했습니다. 이를 훈민정음이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말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음양의 원리를 기반으로 모음을 만들고 자음은 오행의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은 1446년 세종 28년 9월 29일에 반포되었으며 예조판서 정인지가 서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자는 사물의 형상을 모방하고 소리를 7가지 음으로 나누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정밀한 훈민정음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나절 만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옛 글을 해석하고 송사를 청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자원을 분별할 수 있고 악가를 화합시킬 수 있어서
어떤 말을 표현하든지 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바람소리부터 하게 울음, 달게 울음소리, 개에 짖는 소리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에 집현전 학자들에게 해설서를 발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 책은 세종대왕의 지혜와 노력을 기록한 소중한 문헌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소장본이 없어서 실제로 발견되기까지 약 500년이 걸렸으나 지금은 서울의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해례본은 1962년에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종은 문치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황희, 맹사성, 그리고 윤회와 같은 3명의 정승에게 조정의 대소사를 맡아보게 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의 대소사는 의정부서사제 시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황희는 주로 인사, 행정, 군사와 같은 분야에서 권한을 맡았고 맹사성은 교육과 제도 정비를 담당했습니다. 윤회는 외교와 집현전과의 중개자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세종은 이들 재상들의 성품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임무를 분담하여 주었습니다. 황희는 과단성이 필요한 업무를, 맹사성은 유연성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맡았으며 윤회는 외교와 집현전 쪽을 주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황희와 맹사성의 성품과 능력을 알아보면서 부드러운 부분은 맹사성에게 맡기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황희에게 맡겼습니다. 그 결과 황희는 변방의 안정을 위한 군사적인 업무를 맡으면서 외교와 문물 제도의 정비에도 관여했습니다. 반면에 맹사성은 음률에 정통하여 교육과 예술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세종은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지 않았으며 이들 재상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공정하고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함으로써 정무를 주관하는 권한을 일정 부분의 재상들에게 위임했으며 이는 황희와 맹사성 등을 중용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정인지, 정초, 이천, 장영실 등에게 천문관측을 위한 기구인간에 혼천에 혼상, 일성정시, 앙부일구, 자경루, 누호 등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백성들의 생활과 농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세종은 흥경각을 건설하여 거기에 천문과 해상의 도수, 날빛과 누수 시각 등의 과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은 천문과 해상의 관측을 통해 백성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천문학과 역학의 발전을 위해 중국과 아라비아의 전통을 참고하여 새로운 역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은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은 금속활자와 인쇄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개미자와 같은 기존의 청동활자가 글자의 형태가 거칠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등의 활자를 개발하여 인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세종은 또한 도량형의 통일과 총통의 제작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황종관을 표준기로 지정하여 조선의 도량형을 확립시켰으며 천자 총통과 같은 신무기를 개발하고 총통의 제작 및 사용법에 대한 책을 편찬하여 군사기술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세종대왕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음악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관습도감을 통해 중국의 음악인 아악을 정리하여 향악과 조화롭게 결합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제례때 사용되는 음악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음악을 위해 편경과 편종 등의 새로운 악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편경은 소리가 고르지 못하고 음을 제대로 조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1430년에 편경의 단점을 개선하여 고른 소리를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돌의 속성을 이용하여 소리의 품질을 향상시킨 것입니다. 또한 세종은 문물의 정비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편찬하여 문화와 지식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세종 본인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비롯하여 정인지, 권제의 용비어천가, 정초와 병계문의 농사직설 등 다양한 서적이 편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의 문화가 더욱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은 법전의 정비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전 정비를 위해 육전 수천색을 설치하고 송육전을 완전히 편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법제가 보다 체계적이고 완비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의 법전 정비 노력은 조선시대의 법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성인 도성의 석성을 개축했습니다. 1421년에는 농한기를 동원하여 전국에서 322,460명의 역군을 모집했습니다. 토성이 허물어진 곳은 보수하고 기존의 토성은 석성으로 쌓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너진 토성은 총 28,487척을 수축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상자와 도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공사 인부들을 치료하기 위해 네 곳에 구류소를 설치했으며 성을 쌓다 도망가는 자에게는 초범자는 곤장 100대를 치고 재범자는 참형에 처했습니다. 또한 세종은 형벌 제도를 확립하고 흠율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439년에는 양옥, 온옥, 남옥, 여옥에 관한 구체적인 조옥도를 각도에 반포했고 1448년에는 옥수들의 건강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유시했습니다. 세종은 형정의 신형 및 흠율 정책을 시행하면서 절도범에게는 자자, 당근형을 정하고 사형수에게는 금부삼복법을 도입하여 사형에 대한 의결을 의금부에서 삼심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세종은 공법을 제정하여 조선의 전세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1430년에는 다펌손실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436년에는 공법상정소를 설치하여 공법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1444년에는 공법을 확정했습니다. 공법은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내는 전분 6등법과 농사의 풍흉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세금을 거두는 연분 9등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공법은 조선시대 세법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세종은 백성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다양한 애민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1437년에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발생하자 경기도와 강원도의 각정과 각관에 바치는 반찬을 없앴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일에 대해 깊은 자각과 책임감을 보였으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종은 다양한 사회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관비,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 종가 출산할 경우 출산 후 일주일의 산후 휴가만 주는 것에서 벗어나 출산 후 100일을 쉬도록 명령했으며 관비의 남편에게도 산후 1개월의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중시했습니다. 노비를 가혹하게 다루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단할 것을 명령하여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세종은 노인들을 존중하고 우대했습니다. 쌀과 의복을 내려 구휼하고 양로연을 열어 노인들을 위로했습니다. 노인들이 양로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세종은 양로하는 이유는 그 늙은 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노인들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은 노인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이 불교의 폐단으로 인해 쇠퇴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불교를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억불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왕실 내에서 불교를 실천했고 가족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사를 직접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들들의 요절 후 세종과 소헌왕후는 비탄에 빠지며 불교 사찰을 찾아다니며 불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세종은 세자와 대군들을 이끌고 불교 사원을 찾아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유학자들은 이러한 숭불 정책에 반발했지만 세종은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궁궐 내에 법당을 조성하고 불교의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세종은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개의치 않고 불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또한 세종은 법당에서 불사를 중창하고 가족들의 넋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은 불교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세종은 정실 왕비인 소원왕후 외에도 10명의 후궁을 두었고
이로 인해 총 11명의 처와 첩을 통해 19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이 풍부한 가문은 세종이 선호한 보양식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세종은 평소에 흰 수탉 고환 요리를 즐겨 먹었습니다. 이 요리는 중국에서 옛날부터 강정식품으로 알려져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임산부가 수탉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손귀한 집에서는 수탉을 선호했습니다. 세종의 식탁에는 항상 수탉의 고환을 벌꿀과 달걀 흰자와 함께 섞어 살짝 데친 요리가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당대에는 닭 자체가 귀하며 특히 흰 수탉은 더욱 귀했기 때문에 수탉 고환 요리는 민간에 전해지지 않고 비밀스럽게 전수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린 시절부터 건강이 약했으며 학문에 집중하다 보니 건강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만했으나 노년에는 질병으로 인해 말라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병석에 누워 정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으며 여러 번 세자에게 섭정하려고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이어졌습니다. 세종은 육식을 즐기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이로 인해 비만하고 건강이 점점 나빠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종기와 소갈증, 그리고 임질과 같은 질병을 앓았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도 겪었는데 그의 기록에는 눈이 흐릿하고 아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흰 수탉을 자주 먹었으며 이는 어의에 따른 처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건강 문제들이 그를 어렵게 만들었고 정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제약을 가했습니다. 세종의 첫 번째 며느리인 세자빈 김씨, 휘빈 김씨는 투기와 미신 행위를 이유로 왕실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두 번째 며느리인 세자빈 봉씨, 순빈 봉씨는 궁녀와의 동성애 행위가 적발되어 왕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적자 중에는 영흥대군을, 서자 중에는 계양군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한 세종의 사랑은 특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경호년 1450년 정월에는 세종이 문종과 세조를 소환하여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이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이제 너희 두 아들에게 말하려 한다. 신하들은 임금이 죽는 그 날에 즉시 그 형제들을 공격하는 법이다. 내가 죽는 날에는 너희 형제의 허물을 말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잊지 말고 항상 서로를 사랑하며 이간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도리를 따져야 한다. 내가 처음 즉위했을 때 효령대군 등을 공격하는 자가 많았는데 내가 아니었다면 그를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세종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왕세자인 문종과 수양대군인 세조를 소환하여 그들에게 이간질에 휘말리지 말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말년에는 병세가 악화되어 직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자향, 문종 이 대리청정을 맡게 되었고 세종은 각종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 자주 온천을 가거나 불교 사원을 방문하여 치유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소원왕후가 승하하자 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1450년 2월 4일에 영흥대군의 집으로 이어졌으며 2월 17일에 승하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의 묘호는 영문예무인 성명효대왕으로 이는 세종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태평성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이 세종이라는 묘호를 받았는데 이는 번성을 의미하며 나라를 번영시키고 태평한 세상을 이룬 것을 상징합니다. 묘호와 시호를 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세종의 위대한 업적을 인정하고 기리는 내용으로 정해졌습니다. 능은 영릉으로 소헌왕후와 한 봉분 안에 묻혀있는 합장릉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위치하며 효종의 능과 함께 영령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능은 원래 태종의 능인 헐릉 근처의 구룡산 부근이었으나 풍수지리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1469년 예종 1년 경기도 여주의 현재의 위치로 이장되었습니다. 이때 초장지였던 구룡산의 비석과 성물은 그대로 방치하고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1981년 구룡산 기슭에서 농사짓던 한 농부에 의해 최초로 묻혔던 능의 상석과 성물, 석수, 장명 등등이 발견되었고
초장지 1km 지점인 내곡동 산 13번지에서는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초장지의 비석과 성물 등은 세종대왕기념관 경내로 옮겨졌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인간성, 그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은 우리 역사의 보석 중 하나입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깊은 흐름을 이해하고 그의 유산을 기리며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갖게 됩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풍부한 정신과 인격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업적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의 이상을 이어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면제 비용은 여러분의 구독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제 디어게인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